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대회를 통하여 재확인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의지입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으려 할 것이며 세계는 호흡이 숨소리가 너무 심하게 숨 항상 차시고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절대 먹은 자들이라고 엄정히 지적하시면서 안녕하세요.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불같이 화를 냈다. 간부들이 처형됐다. 북한 매체나 우리 정보당국을 통해서 가끔씩 들을 수 있는 북한 소식입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 간부 사회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북한 간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니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와 함께 김정은과 북한 간부 사회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1984년생이니까 올해 만 40살입니다. 김정은을 수행하는 간부들은 보통 김정은보다 나이가 많고 아버지뻘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김정은은 이 사람들에게 보통 어떤 호칭을 쓸까요? 말은 뭐 다 거의 다 반말이죠. 결국은 북한 사람들은 나는 존사고 저 사람은 수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령 앞에 섰을 때 수령이 나한테 반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나한테 존댓말을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북한 TV를 보면 김정은하고 눈만 마주쳐도 나이가 한참 많은 고위 간부들이 자동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까지 얼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제일 큰 사건이 장성택 처형이지 않습니까? 장성택이 처형된 기본 원인이 수령에 대한 자세와 입장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수령에 대한 자세와 입장이 바르지 않은 놈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는 놈이다. 반당분자고 종파분자고 이 사회에서 살 자격이 없다. 우도적인 건방짐이나 이런 태도를 대면 김정은이 날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의 당선인 조직 지도위권들이 항시적으로 날 감시하죠. 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실제 처벌은 그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세를 항상 굴어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 제외하고는 조영원이든 최룡이든 누가 누구든 다 똑같은 존사입니다. 언제든 처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은. 이렇게 살얼음판 위에서 간부생활을 하다 보니 김정은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현지 시찰 가는데 뭐가 눈에 거슬렸어요. 막 그 화가 난 상태니까 뭐 누가 내 물어보려고 이렇게 물을 돌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비킨다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보면 또 이쪽으로 다 비키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눈에 띄우지 말아야지 띄우면 바로 그 사람이 뭐든 그 책임을 술판이니까 보신주의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김정은 정권의 간부사회. 김정은 지시가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의견을 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지시를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충심을 담아서 이건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진언을 올리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말씀이 내려면 그거는 절대성, 무조건성이 뛰는 거죠. 구웠던 경우에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잘 되냐? 아니거든요.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잘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창발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했던 게 잘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지지만 이거는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왜 안 된 이유를 반영을 해서 다시 보고하면 그걸 끝나죠. 뭐 조금 뭐 이제 뭐 패배주의가 좀 있다 뭐 이런 비판은 받겠지만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부 입장에서는 일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건 아니네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2017년 말 북한 군부 1인자였던 홍병서 당시 총정치국장이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무려 6계급을 강등당했습니다. 군부 1인자가 갑자기 추락한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총정치국하고 김정은하고
그 문건을 보고하는 연산망을 관리하는 그 사무실이 총정 측 사무실이 화재가 나서 전소됐어요 다. 강병수가 전화하면서 김종리한테 전화하면서 아이고 원수님 이거 원수님 사무실하고 연결된 전산망 연결된 사무실 다 불타서 컴퓨터가 다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게 회복될 때까지는 원수님께 보고하는 문건을 틸트해가지고 당조안에 해당 부서에 넘겨줘서 원수님께 보고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대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던 김정은은 곧 전화를 해서 황병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집무실을 사무실로 표현한 것, 당 중앙위원회 문건을 건네준다는 표현을 쓴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수령이라는 공간이 사무실이냐 집무실이냐, 그 두 번째 당 중앙위원회가 장마당이냐, 문건을 넘겨준다는 무슨 소리야, 당 중앙위원회 문건을 보고하게 돼 있지 네가 문건을 넘겨준다는 말이 되냐. 김정은이 일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를 존엄 있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이 일로 군부 1인자였던 황병선은 혁명화 처벌을 받아서 졸지에 마당 쓰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황병소가 고위 70에 되는 총정치국장에서 해임이 돼가지고 당중앙위원회 본부 그 총사 마당을 쓸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쓸었다는 것 같아요. 혁명화로 자촌이 되면서 마당을 쓸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황병서 사건이 북한 간부 사회에 미친 여파는 컸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군부 1인자가 날아가는 판이니까 단어 하나하나에도 조심해 조심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전보를 보내잖아요. 해외 대표부에서 어떤 일을 했음 하는데 당중앙위원회 보내는 전보는 어떠어떠한 일을 했음을 보고함. 이렇게 당중앙위원회를 존엄 있게 대하라고 그때 불호령이 떨어지고 집권 초기에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도 했지만 결국 아버지 김정일처럼 보수 회계기를 가고 있는 김정은. 핵개발로 강력한 유엔 제재가 계속되면서 김정은의 북한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우간다, 홍콩, 스페인 등등에서 해외 공간을 잇따라 철수했지 않습니까? 이게 외무성 재정난 때문일까요? 100% 재정난 때문입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국간대 그걸 유지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굉장히 어렵죠. 그 이제 해외 파견되는 가족 그 요비조차도 지금 보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재와 상관없이 발전해가고 있다고 북한을 주장하지만 유엔 제재는 북한의 모든 것을 막아놨다고 리전 참사는 말합니다. 이게 이제 유엔 대북 제재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제 유엔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뭐 자꾸 제재 풀어달라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우리가 자꾸 제재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 대북 제재가 너네 아파하긴 아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그 대북 제재가 북한을 정말 꽉 막아놨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체육 모든 분야에 걸쳐서 꽉 막혔죠. 대북 제재 때문에. 실제 효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고립을 탈피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 김정은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길을 가는 게 그 미래가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이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동구권이 무너질 때 로마니아에서 그 니콜라이 차우세스크 총살당한 걸 목격을 했고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고 가다피가 주민들한테 손에 이제 무참하게 처형된 걸 다 목격을 했고 이걸 피교훈으로 삼았죠. 절대 사소한 양보도 곧 나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너무 명백히 잘 알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길이 잘못된 길이고 미래가 없는 길이라는 걸 또 명백히 알면서도 그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적인 지시와 공포심에 기반하고 있는 북한 간부사회. 김정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실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곪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간부들의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딱 조언.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